입당 선언은 44번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면서 인사를 봉헌합시다.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면서 교황주일입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중심으로 전세계 가톨릭 교회가 하나인 믿음, 하나인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2차 응급하는 것도 교황청으로 보내져서 우리 교회 일치운동을 위해서 쓰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황님의 육관의 건강과 또 교황님께서 원하시는 사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청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세크라멘토 교구에서 정한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가치, 모든 가치 중에 인간 생명, 자연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최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생명 경시 풍조로 점점 진행되고 있죠. 이런 데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 존중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제는 부족한 자를 위해서 성가대에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고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도미닉 부제님 작년 6월 28일에 부제 서품을 받았죠. 오늘이 부제 서품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김다니엘 사무엘 미사를 봉헌했고 임실비아가 봉헌합니다. 또 성나 성녀 안나 김영옥 세레나의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임명으로 미사를 봉헌해 주셨고 생일을 맞는 이승필 피드의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이정자 마리아가 봉헌합니다. 예, 이복인 마리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임실비아 이요세피나 국마리아가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정세실리아의 건강을 위해서 장말따가 봉헌합니다. 생일을 맞는 김재희 엘리사벳 전미숙, 스텔라, 권크리스티나를 위해서 아빌라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윤영수, 윤영화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윤마리아가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문재식의 영혼을 위해서 김세실리아가 봉헌하고요. 세상을 떠난 선우 유스티노의 영혼을 위해서 김미옥, 스텔라가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김스테파노의 영혼을 위해서 김광희 프란치스코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합시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문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죄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스님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들의 정부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지혜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도록 만드셨고 죽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본디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물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으며 저승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정령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단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이 그들을 맛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느님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며 우리 자신과 모든 이가 그 존엄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합송을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8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남으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가를 따지지 말고 우리 형제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환호송을 노래합시다.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회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쏘아붓었지만 아무 효염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다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번 주일은 생명주일입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생명주일을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사크라멘토 교구장 소토 주교님은 이번 주일을 생명주일, 영어로는 Life and Dignity Week, 그래서 생명과 존엄성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1독서에서 처음에 읽으신 것을 조금 바꿔보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가 세크라멘토에 5년 전에 왔는데 사실은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딸의 건강, 임신하고 건강도 염려가 되었고 또 아기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지만 사실 할머니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다 때려치우고 와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이야기를 옆에 같이 있는 일뿐이 같이 있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조그만 발, 손이 있는 그 애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저를 생각해보면 저의 생명도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제가 자라면서 제 의지가 생기고 내가 나라는 것이 생겼죠. 그래갖고 내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럭키 금성에서 LG가 옛날에는 럭키 금성이었는데 요새는 living well, 이렇게 얘기하죠. 잘 사는 성표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living well.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잘 삶으로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혜서에 나온 것 같이. 그러면 내가 잘 살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나의 옆에 있는 사람도 하느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의 병을 낫게 해주십사고 하는 간곡한 청원을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그러면
시나고그, 자기네 그 템플이죠. 유다교 템플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영어로 하니까 시나고그 오피셜이라고 했어요. 거기 관리라고. 그러니까 꽤 그 덕망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 발 밑에 엎드려서 우리 딸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또 하여라는 여자는 12년 동안 하여를 했기 때문에 기운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사실은 뭐 거리에 홈레스 필프 같이 살고 있으면서 병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으면 보통 우리 한 5천 명씩 막 쫓아가다잖아요. 희망을 잃고 가슴이 아프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 속을 자기가 없는 힘을 들여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하혈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보면 처음에 얘기는 배당장이 야이로가 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혈하는 여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회당장 집에 가서 소녀를 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가는 예수님이 회당장, 높은 회당장의 딸만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 거렁뱅이 같이 하혈을 하는 그 여자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굳이 그 얘기를 가운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르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얘기하십니다. 그녀를 그가 살던 사회로 고쳐진 상태에서 다시 가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라는 여자가 병이 났고 회당장의 딸이 낫지만 그 사람들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다 죽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최대로 즐기면서 살고 또 때가 되면 죽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그 전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당장한테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그 하인들의 얘기를 듣고 회당장이 낙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생명과 힘과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적을 보여주십사고 때를 씁니다. 나의 병을 지금 낫게 해달라고, 나의 가난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는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나의 아픈 가슴을 낫게 해달라고, 또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느님께 예수님께 욱박지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모두 하기 전에 그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아픔과 외로움과 고달픔을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희망과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또 여러분 모두의 생명, 즉 삶을 보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얘기를 조금 바꿔서 그 교구장 소토 주교님이 Life and Dignity Week을 이번에 보내라고 그러시면서 생명주일의 한 행사로 Catholic Legislative Network 이런 게 있는데 CLN 그거는 뭐냐면은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다 등록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이 Catholic Legislative Network을 굳이 번역하면 카톨릭 입법 전산망 네트워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사가 끝난 후에 최금주 요한나 설부장님하고 제가 밖에서 등록 카드를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또
지원자들이 몇 분, 자원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도와드릴 테니까 거기에 가입하세요. 등록과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고 회원이 되시면 Public Policy Insight라는 거 이메일이 옵니다. 그게 공공입법의 통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이메일이 오면 매주 받으셔서 캘리포니아와 미국 내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입법 소식을 들으실 수 있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Action Alert라고 그러는데 그게 행동고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메일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입법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우리 캘리포니아주의 상원, 하원 의원들 여러분 구역에 그런 분들한테 편지, 이메일, 전화도 걸어주셔가지고 캘리포니아와 미국 내에서의 생명 문화가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되시려면 이메일 주소가 꼭 있으셔야 하고 그 메일은 전부 영어로 보니까 영어를 읽으실 수 있거나 누가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생명문화에 관련해서 윤리적인 면과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무직자들을 위한 주의회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극빈자들은 미국 내에 모든 있는 주제 중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물론 홈레스 같은 분들이 날씨가 좋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몰려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캘리포니아가 극빈율이 제일 높은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문화를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만 낙태시설 예산은 그대로 있고 의사의 자살방조 우리는 안락사라는 말을 가끔 썼는데 교회에서는 의사의 자살방조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본당도 이제는 미국 사회의 생명문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교황님이 인시클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회칙이라고 그러는데 회칙을 두 주 전에 발표하셨어요. 환경에 대한 회칙을. 근데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이 아니라 우리도 환경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태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생태학이라는 영어로 이카올로지라고 그러는데 이카올로지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것들이 서로 자기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며 사는가. 우리가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건 먹이사슬이죠. 그렇죠? 바다에 있는 알지들, 조그만 알지들이 자라면 조그만 미생물들이 그걸 먹고 알지도 미생물이지만 그보다 조금 큰 것이 먹고 계속 먹어서 조그만 고기가 먹고 나중에는 연어가 먹고 연어 오면 우리가 잡아먹고 그래갖고 이런 사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썩어서 질소가 나오고 탄소가 나와가지고 자연 속에 다시 들어가고 그게 변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돈 되는 거죠. 그게 생태학의 뭐 첫 장에 나오는 얘기죠. 먹이사슬이라든지 질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순환이라든지.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환경 문제를 다룬 회칙을 발표하시면서 회칙의 제목이 뭐였냐면 라우다토 시. 그거는 찬미를 받으소서 그런 제목이고 우리가 여기에 같이 사는 지구를 살리는데 함께 나서야 되겠다 하는 요지였습니다. 원래 프란치스코 성인이 500년 전쯤 되죠. 500년 전에 그 책을 읽어보시면 태양의 찬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태양을 우리의 브라더라고 부르고 달을 our sister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자연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것을 찬미한 게 그 찬미 받으소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찬미 받으소서를 지금 교황님이 하시는 거는 그 아름다움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훼손시키고 있는 인류에게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지구를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우리 집,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Common home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을 돌보는 책임은 나 개인, 또 가족, 그리고 지역 공동체, 뭐 카운티, 시티, 아니면 우리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또 미국, 한국, 그리고 국제 공동체에서 모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우리 요새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것만을 강조했는데 요새는 지구의 극심한 자연재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도 가뭄으로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고 텍사스 같은 데는 지난 한 4년 동안 가뭄이 지독하게 왔다가 이번에 또 홍수가 나왔고 난리치잖아요.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나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온난화 현상의 일부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북극에 가보면은 비행기 타고 보시면은 보여요. 자기 운전수 저 비행기 운전한 지 50년 됐는데 빙하가 저 밑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녹았다고. 우리가 그런 극심한 지구의 온난화, 극심한 지구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인류의 무작정한 소비문화 그리고 편의주의에 의한 결과임을 반성해야 한다고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의 감량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2016년에 우리 선거하고 12년에 하고 8년 때 알고하고 부시하고 그럼 온난화가 어떻게 돼서 그런 거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온난화 현상이 우리 인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님이 회칙을 발표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셔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감량 같은 일을 해야 되고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겠다. 화석연료는 우리가 쓰는 가솔린, 석탄으로 하는 전기 그런 것을 다 줄여서 우리가 하여튼 양을 줄이고 또 대체 에너지를 많이 해서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풍력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로는 낭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줄여서 우리 쓰레기도 줄이고 우리 쓰레기량이 1인당 내는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자원 재생도 해야 되고 재활용 또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더 있는가 우리가 하고 그런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교황님의 부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모두 귀담아 듣고 우리의 생활 태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황님은 이 친환경적인 일을 온전한 생태학이다. 이렇게 새로운 말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태학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갈 수 있게 우리 책임을 완성해야지 서클이 완전히 하나의 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부셔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태도를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우리 생활의 일부임을 깊이 깨닫고 하느님 속에서 우리 환경과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셔서 하시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도록 합시다. 교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교황과 주님들을, 주교님들을 비롯한 사목 일꾼들을 주님의 빛으로 살펴주시어 그들이 경제적인 안정이나 권력이나 인간적 명예를 쫓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화 활동에 힘쓰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 세계 지도자들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이끄시어 그들이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소리에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고령화 사회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노인들이 가진 기억과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나약한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저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유들을 모른 채 하거나 사생활의 안락함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좁은 울타리 속으로 달아나지 않고 복음 말씀을 신천함으로써 정의와 연대의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가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청하는 바를 들어 허락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소망들도 함께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는 215번입니다.
112번입니다. 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 내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흠송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이 넘쳐 찬미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이 주교 소토와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당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굴러가신 문제식의 영혼 선우 유스티노 김스테파노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나라에 받아들여 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서품 1주년을 맞는 김도미닉 부제에게 영육가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성낙순 요한나 김용옥 세레나에게도 영육가의 건강을 내려주소서. 생일을 맞는 입성필 피로도 돌보아 주시며 이복인 마리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세실의 건강도 돌보아 주소서. 생일을 맞는 김재희 엘리사벳 전미숙 스텔라 권 크리스티나도 돌보아 주소서. 윤영수 연영화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제자매들과 다같이 손잡고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체성가는 174번.
창조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닮았지만 하느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대하면서도 나약하고 선하면서도 또한 악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기쁨과 슬픔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험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이 아닐까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 본디 선한 모습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어리석은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예수 성심 성모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메인미사 3쪽입니다.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그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품께 들어오소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식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죄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 아주 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부제님, 부제석품, 김도민익 부제님. 1주년 부재 소품 날입니다. 축하하는 뜻에서 먼저 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도미니코 부장님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우선 흔하신 자비와 은총으로 저를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기도와 충고로서 저를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권당 신부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주년을 지내면서 특별히 제가 지나온 생활과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부재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선 그
그동안 제가 이 분당 공동체에서 살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상해 드린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고 여러분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살면서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하느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비 신자 교리반 시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문의는 유순교 바오로 전교부장님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구사제 모임이 7월 8일 수요일 추라이베네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사 후에 안나의 제회가 있겠습니다. 성모 신신미사가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새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이 7월 30일 목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비신자 인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꾸리실리오 빨랑카 도네이션, 임실비아 자매님, 이나숙 테레스 자매님, 김병준 바오로 부대님, 구종화 야고보 형제님, 엉그레 도리 형제님, 이대원 베드로 형제님이 꾸리실리오 빨랑카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봉사는 2구역이고요. 보전은 오늘 부재석품 1주년 맞으신 김병민 부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점심봉사는 출입구역이고요. 보전은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구 교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북미 꼬미시움 폐합이 28일 일요일 오후 1시 성당에서 하겠고요. 프레시디움 간부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목회가 오늘 28일 오후 1시에 엘리사벳방에서 있겠습니다. 부역장 모임이 7월 7일 화요일 저녁 미사 후 정의 엘리사벳방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니노 봉사가 있겠고요. 사회복지부 원래가 28일 미사 후 바로 점심시간 용원방에서 하겠습니다. 국가주 6개 한인성당 청소년 학예 캠프가 8월 10일서부터 9일 2박 3일 동안 하겠고요. 시간은 7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9시 9일은 오후 12시 30분입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참가비는 170불입니다. 장소는 코이노니아 캠프그라운드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예비신자 환영식을 했는데 몇 명 왔을까요? 빵명이 왔어, 빵명. 구역별로 한 분씩, 난 30명 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누구가 오기를 했다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더 기다려드리겠습니다. 7월 30일에 교리반 시작합니다. 다시 그 저한테 오기로 하신 분들 꼭 모시고 오시고 이웃에 오실 분들 지금 개강 안 하면 그저 성탄 때 세례식이 없습니다. 그죠? 인정하시고 강제로 잡아올 수는 없지만 정성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부재수품 1주년을 맞으신 도미니코 부재님 축하드리고 오늘 저쪽에 원래 같이 나와야 되는데 보답을 받으러 우리 프란체스카 자매님 부재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죠. 자매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생명 주일입니다. 우리 세크라멘토 우리 교구장님 소토 주교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주보 이면에 보면 아까 부재님 강론하셨죠, 그죠? 내용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 점점 사회가 발달할수록
물질적으로부터 풍요로워질수록 생명 가치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점점 인간의 편의주의, 이기주의,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생명이 무시되고 하는 문화가 점점 더 이렇게 가까이 피부로 다가옵니다. 먼저 인간은 생명, 그죠?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인격이라는 말이 삼위일체 위격에서 나왔습니다. 위격은 세 개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데 분리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유일무이하게 나는 나이고 나로서 존중받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 이 가치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그죠? 이것이 인간 존중 사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교 철학, 하느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 천주교에서 가르치기는 이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에, 그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순간에부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생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문제라든지, 참 의학적으로는 많이 필요한데, 생체 줄기세포는 허락하지만, 이거 생명 조작을 하다가 보면 우리 인간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 우리 후손들 세대에 됐을 때는 DNA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죠? 그 돼지에서 그 간을 만들어가지고 쑥 빼놓고, 그죠? 죽여버리고, 뭐 이런 사람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금 우리 공상과학 그런 영화들이 현실로 로봇가 지배한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존중 사상을 그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초에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전체가 모여서 낙태 반대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Walk for life, 생명을 위한 걷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천주교에서도 낙태를 전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산모가 치료를 위해서, 그죠? 산모의 생명이 위독할 때는 낙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다른 경우에는 생명을 하느님이 주신 어떤 생명이든지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를 들면은 사형 폐지 운동이라든지 뭐 종신형으로 가두는 것은 교화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인간 생명뿐만이 아니라 아까 부처님 생태 안경 교황님 회칙 말씀하셨죠, 그죠? 점점 더 이제 우리 인간이 지금 내가 쓰고 말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써야 될 것이 이 지구를, 그죠? 생명을 모두가 더불어 함께 존중하고 가치 있게 다루고 갈 때 우리도 존중받고 너도 존중받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의 생명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그저께입니까? 그죠? 미국 대부분에서 동성애 합헌 결정이 났죠. 그죠?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을 하면서 미국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이렇게 지금 그 동성애 문제가 원체 지금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혼인에 대해서는, 그죠? 혼인을 라틴말로 하면 마트리모니움인데 영어로 메리지죠. 그죠?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행복과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자녀 안 낳기 위해서 결혼하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근데 교황님께서 지난번에 동성애자들에게 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끌어안아야 된다. 교황님도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 우리가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혼인제도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뭐 의사의 자살 방조, 이것을 뭐 한국말로 하면 안락사라는 말로 전체가 통과할 수 있는데 안락사라는 말도 예를 들면 제가 죽게 됐어요. 암에 걸려서 죽는데 다음 달에 죽는 게 확실시 되면 나는 이번 달에 죽고 싶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기간을 더 고통스럽게 살기 싫다는 말이죠. 그러면 의사에 나 죽고 싶다 하면은 의사가 주사를 처방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합법화되었고 미국에서도 오레곤주입니까? 오레곤주에서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도 아마 이것이 지금 법안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가 봅니다. 이런 문제가 그죠? 인간이 인간 생명을 스스로 끊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생명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러면 존중받지 못하는 생명들이 더 많이 양산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그래도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껴안지만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고통을 나누지만 그 원천적인 생명 질서는 회복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 가르침. 그래서 우리 세크라멘토 교구에서 특별히 생명주의를 오늘로 정하고 주교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여기 해설되어 있는 대로 가톨릭 입법 네트워크라는 이제 가톨릭 그 연대해서 이제 이 회원에 가입하면은 교구에서 또는 캘리포니아 주교회의에서 생명 가치에 대해서 계속 메일을 보내줄 것입니다. 정말 가톨릭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해서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 계속 보내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그 생명과 반대되는 입법이 청원되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한테 우리가 메일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못하실까봐 그죠? 원래는 그 교구에서는 지금 다 나눠주고 지금 다 적으라 그럽니다. 그건 좀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밖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좀 젊으신 분들이 밖에 미리 나가셔가지고 안내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그 접수할 수 있도록. 아마도 막 귀찮아서 그죠? 5분 기다려가지고 쓰는 게 귀찮아서 밥 먹으러 샥 가시면은 주연님이 저한테 전화를 할 거래요. 최신 분은 그 강론을 잘못했는가, 어떻게, 코리안 카톨릭 처치는 이것밖에 회원 가입을 안 했네 하고 주교님이 전화 오시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뭔 말인지 알았죠? 정말 이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 카톨릭 가르침을 항상 보내주는 것이니까, 가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생명 하느님이 가르치는 교회가 가르치는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메일링을 받고 가르침을 좀 더 익히고 우리 삶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오늘 회장님 오늘 점심이 어떻게 되죠? 점심이 부재는 추비래 또 필요한 떡이로 또 그 점심 준비를 하기로 한 사람이 꾸르실려 피좀 나가있어요. 오늘 이부역에 하기로 이부역에 4명이 거기 젊은 사람이 나가서 부덕이 밥을 준비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떡으로 대신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그래서 피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잘 그래도 넉넉한 마음으로 피정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여기 꼭 가입해 주시면 제가 주변에 얼굴도 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공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선거는 205번입니다.
성령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